그 사실 저희 집사람 위에서 요 개발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심장병 수술하고 난 이후에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매일 제시간에 복용을 해야 안전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나이가 먹고 또 여성의 경우 이 출산 이후에 깜빡거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듯합니다. 집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약통을 혹시 판매하나 싶어서 약국과 소매점을 가봤는데 이런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에 개발을 결심을 하였고, 한 2년여간의 지금 제품 개발 기간을 거쳐 본 스마트 약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IoT에서 만드는 스마트 약통 메디알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디바이스인 약통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이를 알려주고 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거쳐 혹시라도 약을 먹지 않았을 때는 이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한테 전달하는 IoT 개념의 헬스케어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 사명이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와 젊음을 뜻하는 틴을 결합해서 사명을 지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새 국한되어 갖고 제품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그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 또 저희가 저희한테 투자해 주신 분들을 또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회사로 한번 성장하고 싶은 생각으로 제 카톡에도 프로필이 IoT노의 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